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32평형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간은 안방과 방 두 곳, 그러니까 총 3개의 방과 안방에 같이 붙어있는 파우더룸 그리고 안방 욕실 이렇게 소개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32평 아파트는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많이 설명드렸지만 평면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뭐 같은 어떤 평면을 조금 더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조금 색다른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측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작은 방이고요. 오른쪽이 이 집의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우선 도어와 도어 틀 같은 경우는 상태가 워낙 좋아서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 전 사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울리기가 좀 어려운 색상이어서 이렇게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어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 마감재 상태는 새 것을 시공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도어와 도어 틀 자체를 교환한 것 같은 정도의 퀄리티의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보면 보여지는 창과 붙박이장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거실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안방도 역시 천정형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천정형 에어컨 LG 휘센 제품을 시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정에서 이 천정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높이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저 구간만큼은 이렇게 단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단차이 구간 발생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보시다시피 이제 간접 조명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을 소화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안방 같은 경우는 이 간접 조명 하나만으로도 역시 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안방하고 거실 이 두 공간은 천정에다가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간접 조명 박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방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방은 그냥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간접 조명을 같이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좀 들어오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도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도어의 필름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모티스 레버 방식의 이제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제품으로 동일하게 도어 손잡이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화장대 개념으로 이렇게 안쪽에 좀 파여져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식장 개념의 장을 설치를 해서 그 공간을 이제 옷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진 않고 보시면 수납하는데 좀 안에가 좀 보일 수 있는 형태의 것을 수납할 수 있게끔 유리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로 역시나 다 시공을 했지만 보시면 전면부에 보이는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역시나 이쪽 면에 벽이 있긴 했었는데 이쪽에 이 부분에 있었던 벽 같은 경우는 역시 벽 힘받지 않는 비내력 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철거를 해서 욕실 앞쪽까지 장을 그대로 밀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욕실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스타일러를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13자 3.9m나 되는 굉장히 큰 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역시 일맥상통하게 고객이 원했던 넓은 공간감, 충분한 수납 공간,
밝은 느낌을 모두 연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안방 공간도 실제 역시 공사전 사진 한 번만 참고해 보시면 저쪽 면이 원래 이제 이렇게 도어 미닫이 도어가 달려 있어서 막혀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 벽을 철거하면서 그대로 밀어버려서 이 장 자체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됐고 15자의 수납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스타일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내부성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최대한 이제 옷 같은 거를 많이 걸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네. 장의 내부 구성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설명이 많아서 좀 생략하고 다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문틀 같은 경우는 공사전 사진 역시 보시면 굉장히 좀 올드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필름 작업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여기 창문 내짝 시공을 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필름 작업자가 거의 3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도어 하나 둘 셋 네 개 하는데 샷이 교체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게 들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서 좀 재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잘 디자인적으로 살려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쪽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고객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냐면 이 공간은 안방이긴 한데 자녀가 두 명 정도 있는 고객님이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가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부모와 같이 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잠자고 또 씻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안방에서 잠자고 뭐 씻는 거를 예를 들어서 거실, 욕실까지 가는 경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상당히 멀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안방에서 잔다고 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안방에 있는 욕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편하죠, 동선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은 추후에 지금 이 침대 쪽 있는 구간에 큰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이제 자녀분들까지 총 4명이 다 이 방에서 잘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실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데 그 외적인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쪽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안방 욕실을 좀 개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여기 이제 도어 하나가 있어서 약간 이제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벽을 허물어내고 장을 연장해서 설치하고 안쪽에 스타일러를 넣고 또 측면에는 역시나 파우더룸을 설치할 수 있게끔 상부에 디자인 좋은 이제 펜던트 등 하나 설치를 하고 이제 하부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이사 오시면서 사용하실 화장대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인데 보통 지금 이 문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바로 여기 문틀 이쪽과 이쪽 면 이 문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틀이 원래는 여기 안방 쪽 욕실에 메인 도어가 설치되는 곳인데 보시다시피 도어가 한참 뒤로 밀렸죠. 그렇습니다. 개조를 좀 한 거예요. 뭐냐면 세면대를 밖으로 빼내고 호텔식으로 변기와 샤워 구간을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손을 굉장히 자주 씻는데 손 씻으러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변기 사용하는 거하고 좀 겹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두 명이 막 동시에 쓰게 될 경우에. 그래서 동시에 뭐 거실에도 욕실이 있긴 하지만 바쁠 때는 뭐 가족이 다 이쪽 욕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욕실조차도 또 분리를 해서 세면대와 안쪽 공간을 나누자라고 이제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욕실을 그냥 딱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이렇게 노출형 세면대를 밖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시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거울을 시공을 했고요. 실제 이렇게 좀 앉았을 때 이제 좀 높이가 맞게 되고 실제로 이제 어른들은 바로 뒷면에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공간 자체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서 이 벽을 만약에 타일이나 페인트나 이런 걸로 마감을 했으면 그렇게 지금만큼 개방감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 뒷면 전체는 전신을 다 거울로 시공을 하고 보시면은 상부엔 또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배치를 하고 탑볼형 세면대 설치하고 또 하부에는 역시 하부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실제 수납할 것들이 한쪽으로 모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하셔서 세면대 자체는 우측 측면으로 좀 몰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틀다 보면 아무래도 가끔씩 물을 사용하다 보면 물이 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부 공간 같은 경우에 물이 튀면 마루면 이제 마루가 손상돼서 나중에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면대 구간은 타일로 시공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일로 시공하면서 실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구간들도 전체 다 타일로 쭉 보시면 이제 다 전체 다 타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자체를 좀 일체감을 줬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궁금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욕실이 도대체 얼마나 좁아지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실제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저희 이 세면대 구간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약 880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꽤 많은 공간을 확보한 거죠. 이쪽 공간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쪽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아졌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요소가 딱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확보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고객님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욕실이라는 공간 자체는 이미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사이즈 자체는. 그런데 고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사용 횟수가 적은 것은 좀 줄이자라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냐면 이 세면대 구간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최대한 여긴 넓게 확보를 하고 상대적으로 변기 구간은 좀 좁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변기 쪽 섹션은 제가 줄자로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보시면 600이라고 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샤워하는 공간은 또 조금 더 넓게 샤워하는 공간은 770을 확보를 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힘을 줄 때와 안 줄 때를 구분을 한 건데 원래는 평범한 화장실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공간에 어떤 정의를 다시 내려서 힘을 많이 주는 곳 세면대 구간은 이곳이죠. 힘을 주는 곳은 여기에 힘을 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샤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샤워하는 곳은 넓게 확보하고 또 이제 간단히 일볼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좁게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간보다는 좀 협소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 주고 빼는 작업을 같이 해서 전체적인 마감이 뭐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욕실 같은 경우는 컨셉이 보시면 이제 무광 백색 타일과 이제 진한 베이지색 계열의 타일을 했고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골드로 포인트를 줬지만 여기는 이제 실버 느낌을 그대로 다 연출해서 샤워기나 뭐 거울 같은 혹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실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또 거실 욕실하고는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에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안쪽에서는 2단 수건 거리 하나로 수납을 대체하고 좁을 수 있는 공간의 이 느낌 자체도 이렇게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시면 보통은 이제 이 변기 들어가는 변기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장을 설치하는데 여기에서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거울로 설치하고
좌변기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앞으로 나오는 인조대리석 선반을 설치를 해서 보시다시피 어떤 추가적으로 위에다 뭔가 표지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욕실하고 동일하게 선반형 샤워기 설치를 해서 코너 선반 같은 건 설치하지 않고 샤워기 자체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형태의 샤워기 설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부에 이제 타일 물 빠져나가는 이제 육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육가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의 느낌도 아주 모던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좀 급하게 설명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더 이 구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공간이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답답하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샤워하는 구간은 역시나 보시면 단차이를 역시 잘 최대한 줬고요. 많진 않지만 정말 이 단차이를 주기 위해서 출입구 쪽 하부 문틀은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못 만들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쪽에서 물 빠지는 걸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여기는 뭐 진짜 미리수를 다 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틀 밑에 묻히고 또 샤워 구간에 단차이를 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여기 하나만 해도 마감재가 마루 보이고 포세린 타일, 문틀, 바닥 타일, 샤워부스 실 이렇게 다양하게 마감재가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이 어떤 구간별로 신경 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안방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기에 이쁜 화장대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꽤 공간 자체가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것 같아요. 요즘 또 필수 아이템 아시 스타일러 역시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쭉 둘러보고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옆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발코니 확장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방이었는데 지금 여기 단차해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작업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벽체가 좀 튀어나오고 여기는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하진 않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된 구간에 단열재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 두께가 천정의 일정한 두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차이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단열재 들어가고 천정 치다 보니까 단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단차이 발생되는 구간에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에 화이트 천정지가 벽을 타고 내려온 듯한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핑크색 벽지랑 만나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은 철거하고 보시면은 새로운 장을 내부에 짜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거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코니 전용창을 설치했고요. 발코니 전용창 설치하면서 동시에 안전방 충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항상 좀 이렇게 직접 보여드려야 조금
것도 좀 뿌듯해서 보시면 원래 이제 발코니 쪽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벽이 보통 10cm에서 12cm 정도 돼요. 발코니 쪽 벽이. 근데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사한 쪽 발코니 확장된 구간의 벽체를 보시면 32.5cm 정도가 나오죠. 그만큼 이 발코니 전용창이 250자리가 들어가고 나서도 더 충분하게 더 단열을 해서 이 벽체를 충분하게 단열 작업을 해서 내부의 곰팡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끔 시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발코니는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발코니 확장할 땐 단열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는 내벽이긴 하지만 실제 여긴 발코니다 보니 역시 여기까지는 최대한 단열 작업을 해서 발코니 확장하는 구간에 단열 작업을 해주고, 역시 측면 구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두껍게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벽체 자체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던 구간에서 열교환 현상 막기 위해서 단열을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이 됐다는 거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신 김에 전체적인 그 디자인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딸아이가 쓸 방이라서 좀 핑크핑크하게 도배지 작업을 했고요. 입구 쪽에 있는 아이 방 쪽 방은 민트색 계열의 벽지를 동일한 느낌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던 구간입니다. 여기도 공사하면서 실제 이번 공사하면서 거실 그 다음에 작은 방 두 개 모두 다 발코니 확장을 했고요. 또 확장한 구간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아직 조금 어려서 장난감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부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감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감 들어갈 수 있는 서랍장을 계획해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손잡이는 여기도 별도로 화이트 손잡이, 또 아이들이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라운드진 걸로 디자인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항상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촬영 막바지에 되면은 좀 약간 다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드릴 부분이 좀 더 많았던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2편한 세상 1차 32평 아파트 저희 웃음건축에서 창조한 웃음가득한 공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뭐 혹시 스펙이나 어떤 공사 스킬 같은 거 디자인적인 부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웃음가득한 공간에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